잘난 줄 알고 제멋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갇힌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몸바쳐서 힘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제가 심장박리, 심장으로 들어간 대동맥이 쭉 찢어졌어요. 그것은 그래서 죽었다가 간신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건데, 그것은 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 여러 가지 욕심, 행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자연의 법, 생명의 법을 어겨서 그런 그 무서운 사건을 만들었지만, 저는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의 때를 주신 거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나는 성경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병원 생활을 한 3개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그 박리된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맥이 이제 대충 아물었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서 살아갈 자신이 좀 없어서 좀 내가 보완을 하자 하고 여기 백패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들어올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린애 같이 먹고 자고 걷는 연습을 하자. 뭘 먹을까? 어떻게 잘까? 그리고 인생살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육체적인 걷는 것부터 걷는 연습을 하자라고 들었는데, 좀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디톡스 아흘의 날 비룡폭포를 올랐는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호흡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호흡을 계속 세면서 가고요. 그리고 그 양일본 박사님이 가르친 대로 자꾸 햇빛을 봤습니다. 가서 냅보 가서 햇빛 보고 또 햇빛 보고 햇빛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지만 비룡폭포를 감격스럽게 보고 내려와서 제가 어젯밤에 그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우선 그간에 제가 남모르는 고민이 뭐냐면은, 또 목수 생활을 이렇게 하고 내노란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남한테 불면증이 있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젯저녁에 푹 잤습니다. 한번 나가서 소변 보고는 아침까지 푹 자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이에요. 황금색 그 돌인지 무엇이 빛이 나요. 그러니까 독수리 떼가 그것을 향해서 막 날라와요. 그래서 황금색 그 주변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한동풀이가 에이 와서 보니까 이거 빛의 반사거지 돌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은 광석이구만. 여기 광석 있어. 옆에 있는 독수리가 아니야 이거 옥이야. 옥 안 보여? 그리고 다른 독수리가 이 황금이야 황금 빛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독수리가 바라보는 돌이 됐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깨끗한 어린애예요. 그냥 어린애가 이렇게 포동포동한 어린애가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나는 어린애였어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너무도 감사했어요. 아,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떠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저한테는 또 남모르는 깊은 또 시달리는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오늘 저는 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그런 그 꿈을 꾸고서 아, 또 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 이런 다양한 시선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 거룩한 존재를 내가 이렇게 규정하고 키가 크네 작네 돈이 있네 없네 이렇게 규정해서 보는 그런 못된 습관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 아침 말씀에 양희권 박사님이 세라토닉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몸으로 작용했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터지니까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너무도 좋고 아 나는 성공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갈보리 갈보리 할 때 제가 그냥 갈보리를 발음이 안 되고 그냥 막 울음이 쏟아져서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깨끗한 아침, 깨끗한 사랑, 깨끗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